내일 또 비 올 것 같던데요. 오늘도 하루 종일 흐리고 아침에 살짝 비 한 개만. 아, 내일 또 비 오고. 원래 오늘 비 안 올 줄 알았는데. 비가 또 오네. 이번 주에 어디 안 나가세요? 주간보? 안 나가. 오늘도 그럼 하루 종일 거기서 있었어요? 주간보에서? 안 나가. 오늘은 좀 빨리 왔네? 4시? 다른 때는 한 4시 반 넘어간기만. 그땐 가시리 형 어디가 내려보면 먼저 내릴 때. 하천이가 먼저 내릴 때. 10시에 차 타세요. 3시 한 40분. 4시 정각을 타서. 가시러 갈 땐 4시 넘으면 타죠. 그럼 4시에 탔어요, 차에? 4시 타서. 양배추가 어느 동네는 만 얼마 안 돼? 만천 원 안 돼? 어느 동네는? 양배추가 비싸면 양배추도 못 사먹죠. 요즘에 김밥도 비싸면 안 사먹잖아요. 그럼 장사하시는 분들도 망이고 우리도 김밥 못 사먹으니까 속상하고. 어쩔 수 없이 직접 만들어야 돼요. 그럼 집에서 김밥 만들어야 돼요. 먹고 싶으면 집에서 만들어 먹어야지. 어떻게 못 사먹으면. 김밥도 언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. 만들어. 이거 무김치 안 먹을 거예요? 먹을 거예요? 안 먹을 거예요? 먹어라.
상포의 무도 빨리 먹어버려야 될 것 같은데. 물컹 물컹 있었는데 썩을 것 같아. 원래 된장국 끓일 때 또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무자 김치에 찐이 넣어도 돼요. 엄마가 김치찌개 만들어주세요, 저한테, 아들한테. 아들아 김치찌개 먹어라 하면서 만들어주세요.